비오 한 명이 너구나. Is that me? 너 맞아? 비오. 그렇네. 여러분, 블록체이너즈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블록체이너 두 번째 시간, 블록2 이제 할 거고요. 그 전에 다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네, 부산에 있는 힙합 백수 하시은이고요. 저는 수원에 있는 그냥 백수 문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라이즈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그리고 페북 블록체이너스 페북 페이지 링크도 했으니까 페북 페이지도 가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북 페이지에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많은 자료들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뉴스 기사들 등등등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까지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비트코인 교육 시간으로 옮겨 가볼까요? 오케이. 자, 용은 씨가 준비하신 게 있는데 한번 네, 발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에 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뭐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하겠지만 비트코인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도 많아요. 비트코인 그냥 도토리 같은 거 아니냐? 그냥 인터넷 화폐 아니야? 그냥 쓰고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비트코인의 가치를 누가 보증해줘? 누가 보증해주길래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비트코인 잃어버리면 누가 나한테 돈 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라고 하는데 한 번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전에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거 자체는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아예 새로운 화폐고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전 얘기들이 있고 책들도 많은데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깔끔하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혹시라도 이 제 의견에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수정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어렵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분산화된 암호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막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가장 중요한 성격이 분산화랑 암호화라는 성격이고요. 그 분산화는 뭔지 암호화는 뭔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다. 나중에 또 확장이 됩니다. 이게 기록 시스템으로.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걸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는 화폐랑 결제 시스템의 특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산화라는 거는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걸 그냥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등의 신뢰받는 제3자가 아닌 특정 프로토콜을 따르는 분산화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발행되고 그 거래가 검증되며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대한민국 원화는 누가 발행을 하죠?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죠. 그다음 미국 달러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 이전에 모든 금융 시스템, 모든 화폐 시스템은 발행 주체가 중앙기관이었어요. 중앙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행이 됐어요. 중세시대 때는 힘 있는 은행들의 힘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미국도 설립 초기에는 각 수백 개의 은행들이 자기 지역의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막 주마다 그게 달랐다면서 화폐가. 주마다 다르고 그런 은행들이 몇백 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거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의 중앙 기관을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기관이 화폐를 발행하는 형식이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TTP라고 그러죠. 신뢰받는 제3자. Trusted Third Party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행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왜 혁명적이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개입 없이도 중앙 신뢰를 통하지 않고도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이 될수 있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됐죠. 너가 말한 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 오케이.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동네에 있는 양정 추어탕에 가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거래는 결론적으로 신뢰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어탕 집에 가서 추어탕을 먹고 난 뒤에 돈을 낼지 안 낼지 그 이모분 사장님이 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모한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찰이 있고, 정부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 거래는 결론적으로는 그 TTP, 맞죠? 금방 말했던 신뢰받는 제3자가 뭐 경찰이든지 은행이든지 그 사람들이 다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부 기관들이 없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 하더라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산화라는 가장 큰 핵심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도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파생되는 특성들이 많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정말 쌉니다. 수수료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엄청 많아요. 필리핀 노동자 많은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때 웨스턴 유니언 같은 송금 업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럴 경우 수수료가 한 3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정말 많은데 뭐40%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돈을 송금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죠. 왜냐면 중앙 신뢰 기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신뢰를 획득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산화되어 있어서 전 세계 인터넷의 모든 데서 쓸수 있다고 하면 그 송금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30% 하던 게뭐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산화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또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던 게또 창출이 될수 있는 부가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차 저희가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냥 비트코인은 분산화다. 분산화가 가장 핵심 개념이다. 어디를 가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에서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을 쓴다면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끼리도 신뢰하고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가능해요. 네, 비트코인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비트코인 없던 시절에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바나나를 사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비자 카드 갖고 와도 내 비자 카드를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가도 얘네들이 서로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무 데서 없는 것도 단지 그래서 암호화라는 게 중요한데 암호적인 특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 상대방을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비용도 많이 절감시켰고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많이 증가가 됐고. 하나 또 여기서 또 어차피 저희는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40억 명 정도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이 그러니까 인터넷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억 명 중 60억 명은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인터넷이 정말 아무리 느리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쓸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40억 명이에요. 정말로 많죠. 은행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나든지 이런 제3 국가라든지 개발이 안된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비싸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예전엔 계좌가 없었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인구들에게 계좌를
그 사람들도 계좌를 만들고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상당히 긍정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저희가 처음에 그 비트코인 공부하면서도 많이 비트코인 빠졌던 게 그런 거고 저 분산화라는 성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중에도 또 보시게 되겠지만 많은 성격들이 또 파생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암호화라는 거예요. 암호화. 암호화인데 암호는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 그래도 앞에 보시면 HTTPS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S라는 게 Secur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내용들을 다 암호화 시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암호화 원리가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상점에 가서 결제를 한다. 그랬을 때도 다 암호가 쓰이고, 공인인증서로 뭐를 뽑는다 할 때도 다 암호가 씁니다. 그래서 암호화라는 거는, 별 내용은 없지만요. 비트코인이 암호적 원리에 기반을 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체결하고 이를 기록한다. 체결과 기록한다. 라고만 간단하게 처음에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라 그래서 이제 공개키 기반의 암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재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공인인증서의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인데 이것도 사용을 하고요. 해시캐시라고 하는 작업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채굴이라는 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암호화, 암호적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이제는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기 왜냐하면 비트코인 해킹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해시캐시 SHA-256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보안 시스템이에요. 암호화 시스템인데 미 국방부가 안전한 만큼 비트코인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쵸.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제는 국가금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 국제 초월해서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요.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한 가지 또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가셔서 구글에서 전 세계 지도를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프리카의 금융기관이 믿을 만한 게 과연 얼마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고, 두 번째로 가실 부분이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작년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한 정말 높아요. 천몇 퍼센트 아닌가? 천몇 퍼센트 아니고 한100% 정도 아, 됐나?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엄청 높아서 자기가 3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다 내년에 되니까 그게 15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를 안 써. 자국의 화폐를 안 써.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비트코인 많이 쓰인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좋은 곳이 중동. 중동은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지죠? 자체가 없어지고, 아이티라는 이런 엄청난 그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이랑 미국, 뭐,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쪽이 그러네요. 서로 이제 힘싸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국제 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안정되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는 한 그러한 가정에서 그렇다면 좀더 안전자산을 모이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투자에 들어갔을 때제 나름대로의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또는 뭐 그런 것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문하신 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국적 초월에서 거래. 저는 국적 초월에서 거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의 돈을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외환을 해외에 나간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필리핀 국내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떼서 상당히 큰 수익을 얻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Yep. 그런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안 해도 되니까 수수료가 무지하게 낮아요. 거의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보내거나 만 원을 보내거나 수수료는 같아요. 퍼센트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수료 자체가 같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이제 필리핀 한국에 와 있어도 한국에도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 기업 중에서 필리핀 송금을 도와주는 기업이 있어요. 필리핀 노동자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필리핀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 이제 사촌 자기 뭐 어머니나 가족들이나 사촌들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이제 필리핀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느껴서 필리핀 정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수수료를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규정을 이제 규제를 해서 다시 벌어들이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국적을 초월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그 다음번에는 이제 화폐라는 건데요. 화폐 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건 뭐 화폐는 워낙에 있으니까.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뭐 거래 수단, 가치의 저장 혹은 가치의 척도, 가치의 척도 같은 로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화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기존 화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큰 원리의 틀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화폐와 같이 거래소가 있어요. 외환거래소에서 달러랑 원화랑 결혼이 아니라 거래를 하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이 한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주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팔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국적이 없어요. 화폐 국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화폐의 효율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효율성. 화폐가 화폐 자체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도 재미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성질은 뭐냐면, 요즘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 화폐예요. 예를 들면 1950년도에 껌 하나가 얼마였죠? 알아요? 엄청 쌌어요. 10원? 뭐 이랬어. 그지? 10원도 안 했겠지. 5원? 1950년에 1원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얼마냐면 300원이에요. 500원인가? 500원인 막그 껌을 안 씹은 지 오래돼가지고 500원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화폐 시스템은 인플레이션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화폐. 디플레이션 화폐일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정해져 있어요. 공급이 총 2140년까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재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폐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인가요? 지난 201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의 후보로 비트코인을 만든 일명의 인물이 있어요. 비트코인, 참고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작년 비트코인 노벨상의, 후보로 이제는 그게 됐다. 그지? 경제학 노벨상. 그치. 경제학 쪽에서는 정말 새로운 엄청나게 큰 경제학적인 실험인 거죠. 그래서 참 상당히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특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은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비트코인을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비트코인에서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화폐랑 결제 시스템이랑 뗄 수 없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블록체인 기반 다른 플랫폼들은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링크를 끊으려고 많이 두 가지 사이는 아니지만 뭐 채굴의 방식을 바꾼다든지 이런 시도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랑 결제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어떠한 경제학적 유인에 의해서 밀접하게 끊을 수 없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똑똑하게 디자인이 됐는데 나중에 또 점차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오늘 처음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은 화폐 이자 결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게 그건 화폐로서 얘기한 건지 결제 시스템으로서 얘기한 건지 비판을 한다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비판한 건지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비판을 한 건지 비트코인을 비판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화폐이자 동시에 결제 시스템이야. 이런 건 저희가 본 적이 없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금 디지털 금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 금 같은 경우는 화폐와 결제 시스템이야? 금은 화폐지. 금은 화폐지. 금은 화폐의 성격이지. 결제 시스템은 비자 같은 거야. 비자.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거 있잖아. 마스터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쓴다. 그럼 뭐가 없어져도 되냐면요. 없어져도 돼요. 비자가 없어져도 돼요. 그리고 원화가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동시에 두 가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원화를 대체하고 그와 동시에 신한은행. 한국은행도 대체를 해요. 은행들을 대체하고 그 대신에 원화 그 화폐 자체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화폐이자 결제 시스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단지 화폐가 아니다. 결제 시스템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안에 이제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구성 요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생태계로서 저희가 아마 시은이 형도 동의를 할 텐데 비트코인 이해하는 건 단지 화폐가 아니라 큰 전 세계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저희가 이 자료 같은 거는 또 페이스북에 올려야겠죠? 아, 네, 오케이.